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뭔가 좀 순서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죠. 자, 경인방송의 보도인데, 인천시 의회 월미도 실향민 지원조례 재추진 다음 달 상정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3월에 좀 논란이 됐던 게 있죠. 월미도 실향민 지원에 대한 것. 근데 그게 이념으로 좀 대립을 하면서, 막 미군, 그리고 미군의 폭격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그게 4월에 행안부로 넘어가면서 행안부는 재심의를 요구를 했고 무산이 됐어요. 근데 그걸 이게 7월 보도, 7월 말에 보도됐던 거고, 이제 이달에 다시 추진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약간은 기존과는 조금 바꿨어요. 기존 과거사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근데 여기에서 포커스는 우리가 보기에는 미군의 폭격이었어요. 미군이 민간인에 대해서 폭격을 했고, 그것에 대한 피해, 그리고 그걸, 그러니까 행안부 입장에서도 이건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고, 이걸 이번에 어떤 식으로 바뀌냐, 월미도 기양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바꿔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결국 그때 폭격을 당한 그 민간인, 그리고 폭격이 되고 거길 미군이 차지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래서 이게 귀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할게 이겁니다. 그때 그러면 미군은 왜 폭격을 했냐? 그때 사실은 끝나기 직전이었어요. 만약에 그때 미군이 인천으로 상륙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월미도를 통해서 점점 이렇게 상륙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끝났어요, 그냥. 맞죠? 전쟁 상황을 본다면 끝났어요. 근데 그 월미도에 인민군들이 있었죠. 자, 인천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인민군들은 거기 월미도에 산봉우리에 민간인들을 이용을 해서 뭐 참호를 파고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인민군이 약 400명 있었고 밑에 민간인이 600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미군에 보고되기에는 약 인민군이 1000명 있다라고 보고가 됐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미군들은 밑에 민간인들도 다 폭격을 해버렸어요. 자, 위에 참호도 그렇지만 밑에 민간인들이 살던 지역도 폭격을 했죠. 물론 그 내용은 실제 몰라요. 그게 실제 민간인인지 뭐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근데 민간인이었다고 하니까 거기에도 미군이 폭격을 해버렸고, 네이팜탕 같은 것들을 막 하니까 다 불이 나버리고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죽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그 섬에 있던 1000명 정도가 다 인민군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폭격을 했던 거고, 그 반대편에 다른 쪽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은 민간인이고 위에 있던 산속에 있던 사람들만 인민군이고, 인민군은 400, 밑에는 600명은 민간인. 자, 여기에서 서로 좀 다른 상황인 거죠. 근데 밑에 사람들은 이제 폭격을 맞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 떠난 사람들을 다시 귀향, 그리고 그 귀향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그 폭격이 되었던 것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을 해야 될건 뭐냐? 자, 그러면 그 폭격은 왜 이루어졌나? 우리가 그때 조선인민민주주의가 되기 직전에 우리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인천으로 가서 허리를 끊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이미 밑에는 다 장악이 됐기 때문에. 자, 허리를 인천으로 통해서 허리를 끊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상륙을 할수 있는 게, 직접 인천 안쪽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고 월미도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걸 베이스로 삼아서 밀치고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작전이 그날 6시 반에 월미도를 상륙해서 월미도를 장악하고 뒤로 넘어와서 계속 이제 상륙을 하는 건데, 그 월미도의 산꼭대기에는 400명의 인민군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자, 미군에서는 1000명의 인민군이 있었다라고 봤고, 실제는 400명의 인민군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 나머지 600명의 존재는 모르죠. 뭐 민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군 입장에서는 그들도 인민군이었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고, 달라요. 분명한 건 산꼭대기에 있던 400명은 인민군이 맞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폭격을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 상륙 작전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전쟁은 역전이 됐죠. 허리를 꺼내면서 위아래로 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에서 인천시 의회가 하는 저걸 조심해야 되냐? 저게 지금 그 내용에 있어서 미군의 폭격 그리고 미군의 그 월미도를 주둔함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피해를 인정을 해버리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곳을 폭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폭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죠? 인민군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을 폭격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조선이 민주주의로 한반도는 북한이 다 차지했겠죠. 그리고 끝났을 겁니다. 전쟁은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목표는 부산까지 다 쓸어서 한반도를 장악하는 것이고 미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반도가 다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었고 그때 만약에 부산도 그러면 중간에서 허리 못 끊었으면 사실 끝났는데 왜 폭격을 할 수밖에 없었냐? 결국은 거기에 인민군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인천시의회가 먼저 해야 될 건, 그때 당시 그곳을 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리고 민간인을 이용을 해서 참호를 파고 뭔가를 기지화했던 인민군에 대한 피해 보상을 먼저 물어야죠. 그 책임을 먼저 묻고 난 다음에 직접적인 폭격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미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야지 미군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미국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먼저 장악하고 있었던 그 인민군에 대한, 자 지금 우리 북한에 대해서 피해 보상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천시 의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먼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피해 보상을 먼저 요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폭격에 대한 것은 미국에 대해서 혹은 미국이 아니라면 정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지 전쟁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 차원에서도 미군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은 승자가 쓰는 거예요. 전쟁은 승자가 쓰는 거고 미군은 승리했던 나라인데 그 미군에 대해서 당신들이 했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보기 시작을 하면 미국은 이걸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승리한 군가인데 우리가 쓴 전쟁이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피해예요. 피해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러면 피해를 입은 것이에요. 그러면 미군은 피해를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 이전에 미군은 대한민국에서 피해를 줬던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진짜 답이 없어져요.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미군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한다면 미국에 대한 폭격에 대한 그 이전에 왜 그곳을 장악하고 폭격할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가 됐던 인민군에 대해서 그러면 인민군은 북한이니까 북한에 대해서 먼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먼저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수순으로 넘어와야지 그게 없이 미군에 대해서만 딱 잘라놓고 너희들이 피해를 줬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보고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국가 차원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행안부 차원에서 이게 통과되고 인정이 돼버리면 미군은 우리의 동맹국인데 미국은 승전국인데 좀 골치 아파지겠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런 시선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놀랍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어떤 전쟁의 한 역사인데 이게 한국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이 굉장히 부정적인 역사로 다루어진다는 거예요. 동맹국인데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인데 미국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미국은 자랑스러워하는데 대한민국은 그걸 부정적으로 보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정부 차원에서도 만약에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멀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래서 걱정은, 자, 인천시의회가 하는 거 인정해요, 존중해요. 그곳에서 만약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못 살았다고 한다면 그건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 이전에 해야 될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나 미군은 우리의 동맹국이고 얘들이 마음이 속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얘들이 충분히 납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야 될 행동이 바로 인민군, 북한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먼저 요청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수순으로 그냥 넘어온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북한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 혹은 그때 당시 인민군에 대한 그 책임을 묻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미군, 미국 혹은 그 폭격에 대한 것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행안부를 통과를 해버리면 이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군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 뭔가 너무 움직임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